오늘은 이제 제가 그 총정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유도 명상을 지금 한 30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엉덩이를 이렇게 좀 받쳐 올리시고, 방석을 좀 높여서 올리시고, 이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지금까지 오래 했던 것을 좀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참회 용서 명상, 자비 명상, 또 제가 지금 순서를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추려서 잠시 좀할 테니까 한 30분 마음을 비우고 오늘 이제 첫 강의 처음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맞아 맞아 이거 옛날에 했는데 저것도 생각난다 자꾸 이렇게 속삭임을 내려놓고 속삭이지 말고 지금 난생 처음으로 듣는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이 유도 명상을 편안하게 이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반쯤 이렇게 감거나 3~4m 앞을 이렇게 눈을 작게 뜨고 이제 허리를 쭉 펴시고 턱을 살짝 잡아당기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온몸에 최대한 힘을 빼봅니다. 몸 전체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쉰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 봅니다.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 명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잠시 있어 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들, 내가 나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만든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은 과거에서 왔죠. 과거에서 온 모든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죠. 과거가 나를 발목 잡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모든 과거의 생각, 업장, 후회, 실수, 잘못, 나의 죄의식까지 지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나의 모든 과거를 참회하고 용서해 줄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따라하면서 참회와 용서를 하겠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지난날 지은 모든 죄업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작다고 하더라도 훔친 죄가 있다면 훔친 죄를 참회합니다. 잘못된 이성관계로 상처 준 죄를 참회합니다. 나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그 말의 죄업을 참회합니다. 나 욕심이 많아 지은 많은 죄업들을 참회합니다. 화를 내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 죄를 참회합니다. 어리석어서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나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 줍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참회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비워냅니다. 힘든 인생을 잘 견뎌준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타인에게 때로는 상처받기도 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듬어 안아줍니다.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있는 이대로 사랑합니다. 나의 지난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나의 죄의식이 다 소멸되기를. 나의 참회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있는 이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기를, 위에 없는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납니다. 나의 부모님이 늘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평온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모두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남편과 아내 혹은 사랑하는 이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일체 모든 존재가 미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지이다. 일체 중생은 모두 언제나 행복하소서, 평안하소서, 안락하소서. 혹시나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몸의 힘을 최대한 빼봅니다. 어깨의 힘을 빼고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많이 있어 봅니다. 잠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스캔하듯이 온몸에 힘을 빼고 관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힘을 빼고요. 얼굴 전체에 힘을 빼고 눈, 코, 입이 거기에 있음을 가만히 알아차려 봅니다. 눈을 알아차려 봅니다. 눈에 힘을 빼고요. 코를 알아차려 봅니다. 입과 입안의 느낌, 혀의 느낌을 가만히 알아차려 봅니다. 내 입은, 내 눈은, 내 코는 어떤 느낌인가요? 안면 얼굴 전체를 해석하거나 이름 붙이지 않고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머리를 관찰합니다. 머리 뒤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천천히 관찰해 봅니다. 목에 힘을 빼고요. 어깨에 힘을 뺍니다. 뒷목과 뒤쪽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관찰하고 힘을 뺍니다. 이번엔 가슴에서부터 배로, 배에서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천천히 관찰해 봅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아랫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관찰해 봅니다. 뒤쪽 어깨에서부터 등으로, 등에서 척추를 따라 엉덩이 부분까지를 관찰해 봅니다. 왼쪽 팔을 팔뚝에서 팔꿈치로, 다시 천천히 손목으로, 손과 손가락으로, 또 손바닥에 따뜻한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까지 힘을 빼고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이번엔 오른쪽 팔을 팔뚝에서 팔꿈치로, 다시 손목과 손, 손가락으로 옮겨가면서 관찰해 봅니다. 엉덩이가 방석과 맞닿은 부분의 느낌, 압력감, 온도 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왼쪽 다리로 가서요. 왼쪽 다리 허벅지를 관찰하고 천천히 무릎으로, 종아리로, 다시 발목과 발, 발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그 부분들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로 가서 오른 다리의 허벅지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 발가락까지 천천히 관찰해 봅니다. 다리에 들어가 있는 힘을 최대한 빼고요. 이제는 다시 온몸 전체를 하나로 관찰합니다. 온몸의 힘을 빼고요. 온몸에 완전히 힘을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잠시 가만히 있어 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흡이죠. 호흡을 애써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저절로 일어나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호흡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자연스럽게 놔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코끝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한 지점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바로 그 지점에 의식을 모아 관찰합니다. 아무런 생각, 의도도 없이 그저 코끝을 알아차리기만 해봅니다. 잠시 그렇게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잠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진동 소리를 가만히 한번 들어봅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도 알아차려지고요. 이따금씩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도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그저 들리면 들리는 대로 허용해주고, 그러되 생각을 억지로 일으키지는 마시고요.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의 내용물을 따라가지 말고 그 생각이 일어났음을 저절로 아는 그 알아차림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계의 초침 소리가 작게 들리죠? 이 소리가 들림을 알아차리는 그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모를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모를 뿐입니다. 알려고 하거나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모를 뿐이라고 할 때 표면적인 생각 너머에 무한한 어떤 공간 같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알입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나요? 모릅니다. 그 모름을 허용해 주십시오. 이 몸도 내가 아니고 생각이나 느낌도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언제나 나는 눈앞에서 확인됩니다. 목전에서 경험됩니다. 언제나 나는 나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드러나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생히 경험되는 이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듣는 건 나고 들리는 건 바깥의 소리라는 생각 없이 들어보세요. 소리가 저절로 들립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소리를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생각일 뿐이고요. 그저 무언가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짐이 경험되었습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리라고 이름 붙인 어떤 것이
저절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이 사실을 그저 경험해 보세요. 아무런 해석 없이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저 들릴 뿐이죠. 내가 저 바깥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그저 이렇습니다. 그저 이렇게 있는 이대로 경험될 뿐이죠. 이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를 뿐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소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되고 확인되고 들려고 했다라는 그것 하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여기 뭐가 있죠?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 기침소리가 전부입니다. 내가 듣는다 하는 그 생각만 없으면 이것이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입니다. 듣는 나와 들리는 대상이 나뉘지 않고 오직 통으로 그저 이것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별내 면목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눈앞에 당처 바로 여기에서 진리를 확인하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발심을 하십시오. 아무런 생각도 해석도 개입하지 않고 무심하게 들어보세요. 아, 저 종소리가 바로 마음이구나 하면 그건 생각입니다. 모양을 따라간 거죠. 소리도 하나의 모양입니다. 생각과 모양 속에서는 결코 진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양도 빼고 소리도 빼고 개념도 빼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이러할 뿐 다른 건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알려고 하면 모르는 게 생기는데 그냥 모를 뿐이고 그냥 이대로일 뿐이잖아요. 뭔가를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구나 모르고 있어요. 완벽히 지금 이대로 전부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겠지 혹은 특별한 체험의 순간이 오겠지 통밑이 쑥 빠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 걸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 소리와 함께 있어 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통일체 쏙 빠져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체험은 왔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체험의 진실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죠? 이렇게 들려오는 그대로 들려올 뿐이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모를 뿐으로 경험하죠. 모를 뿐이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되고 있잖아요. 들려오는 이 소리를 그저 듣는 데는 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애씀이나 노력 없이도 저절로 경험되죠. 이게 바로 무의법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모자랍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이고 나의 마음이고 원래 면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전부예요. 이게 우주 전체입니다. 이게 곧 불이법이잖아요. 이것과 당신은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진리인지 모르겠고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죠. 막막하고 갑갑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꽉 막히게 되죠. 의식으로 알려고 해서 또 안 되고 그렇다고 확인하지 않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그렇지만 지금 곧장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둘 중에 하나의 상태일 겁니다. 그냥 이것과 하나로 개합하거나 아니면 꽉 막혀서 도저히 모를 뿐이겠죠. 확인했다면 그저 이것일 뿐이고 모를 뿐이라면 여러분은 참선 수행 위에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저 모를 뿐인 이 답답하고 꽉 막힌 상태에서 이 소리 앞에서 버텨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 귓전을 울리는 모든 소리가 전부 다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것입니다.
소리라는 모양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이것이 바로 진실이고 부처입니다. 이게 바로 뜰 앞에 잣나무예요. 이게 바로 할입니다. 말의 내용이나 말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조심해서 집에 들어가세요. 온몸에 힘을 빼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있어 봅니다.